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플롯이었죠. 와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어떻게 해요? 자초하는 것이다. 예.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켜서 그 사건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 예. 그 벌 받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징벌, 벌.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 너의 뭐예요? 악이 너를 징벌하겠고. 와이프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방금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한다는 말이 아니었죠. 그렇죠? 죄인이 그 악을 죄를 자초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악이 악 사망파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망파가 너를 징벌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기로 선택한 것, 생명파를 거부. 사망파를 선택한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좀 오해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그게 아니다. 죄인이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이 형벌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사단으로부터 오는 형벌. 자, 이제 그러면 물론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얘기했지만은 또 정반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보는 거죠. 호세아서 9장 9절. 에브라임의 아주 죄. 그렇죠. 저 에브라임은 족속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분명히 벌하시리라. 영어 성경 NIV에도 punish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셋째 계명, 둘째 계명이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punishing 그것을 벌하되 아비로부터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punish. 자,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15절을 보면 그 우상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킹 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나를 보니까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요? 징벌하실 때를 뭐요? In the time of their 뭐요? Visitation. 예.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그런데 다른 NIV를 보면은 방문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 일어났다고. 하, 이 킹 제임스하고 다른 성경이 번역이 어떻게 해요? 다르구나. 아, 그러면
이 히브리 말로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벌한다고 번역된 것이 바로 파카드라는 말, 파우카드. 파카드. 아,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뭐예요? To visit, 방문하다. 근데 여기다가 그 사전 편찬자가 토를 달아놨어요. 김세계. 자, 여러분. Visit라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의 순수한 의미는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소홀히 했다가 어떤 사람을 소홀히 했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번 뭐예요? 방문하자는 것은 이제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영어나 무슨 한국말이나 영어도 이 visit라는 단어를 웹스터에 들어가서 깊이 찾아보면은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무슨 목적으로 도와줄 목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visit다. 그래서 죽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건 방문이라고 부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죽일 목적으로 가는 걸 뭐야? 찾아내는 거지. 그다음 보세요. To oversee. 에이, 보호입니다. 보호. 그다음에 to master. master라는 것은 어미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어떻게 해요? 날개 아래 모아들이는 이런 행동을 master라고 그래요. 모아들여서 분발시키고 힘을 주고 charge.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게 master. careful. 보호한다는 거죠. 돌봐준다는 거. 아주 좋은 말이야.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아주 나쁜 곳에 성경은 사용해. 아주 썩은 데다가 사용해. 아까 호세아서 9장 9절 보셨죠? 심히 폐기한지라. 거기서도 킹 제임스는 punish가 아니고 뭐게? visit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 파카드를 저는 이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적으로 이 사전 편찬자의 이 토를 저는 그 이 사람도 결국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까? 나쁜 놈들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벌 주실 목적으로 방문한다. 이런 뜻이야. 죽이려고 방문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자, 파카드가 이 킹 제임스에서 보면은 파카드는 킹 제임스뿐만 아니겠죠. 모든 구약 성경에는 총 302번이 사용됐는데 실제로 punish, 벌하다로 사용된, 번역된 경우는 그러니까 이 302번이 굉장히 많은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벌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302번 중에 10%인 33번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269번은 90%는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사용. 여기서부터 모순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방문의 정상적 의미는 여기 보면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지 권고하사. 권고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스터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런 방법으로도 이 파카드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찾아오시고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뭐요? 벌 주시고 바카드 아니죠. 찾아오시고죠.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나중에 반드시 너희들을 방문하신다. 벌 주신다. 영어 성경이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이 각 뉴 킹 제임스를 보면 킹 제임스와 같이 방문하신다. 그 다음에 RSV는 도와주신다. 다 박하대예요. 그 다음에 NIV는 Come to my aid. 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다 박하대예요. 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주소서. 이는 한글 킹 제임스고 개역 한글은 권고하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한나를 파카드 하심으로 방문하심으로 벌 주심으로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자 여기는 참 재밌습니다. 스가랴 10장 3 여기에서 이 번역의 모순을 역력하게 드러내 버렸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자, 이 노는 아까 첫 시간에 설명된 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 노를 바라여. 내가 숫염소들을 뭐예요? 박하드하리라.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 물이 곧 유다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꽃 같은 박하드를 여기는 방문하여. 여기는 뭐예요? 벌하다. 꽃 같은 성경절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권리로? 그렇죠? 이것은 번역자의 완전히 객관적인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번역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염소들은 나쁜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하고? 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방문하여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 킹 제임스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도 그렇게 해놨어요. 같은 파카들 여기는 punished goats 그러니까 숫염소들. 그 다음에 방문은 뭐냐? Visited his flock. flock이 뭐예요? 양떼들입니다. 자기의 양떼들은 방문하시고. 염소 자식들은 뭐요? 벌하시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질에 딱 맞네. 자, 위와 같은 번역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번역일 수 있다. 이런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된다. 품성을 오해한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을 기억하자. 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그렇게 충성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형편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형편없어도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로 방문하고 번영을 하고 또 순념소일 때는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순념소들이지 뭐 그렇잖아요. 신약은 조금 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냥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방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변하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양떼를 방문할 때 교회 잘 나오고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을 방문합니까? 골칫거리 골통들을 방문합니까? 그럼 목회자가 그 골통들을 방문할 때 무슨 목적으로 방문합니까? 벌하려고 방문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그 죄가 많은 곳에 더 방문이 필요하죠. 이 방문이란 말은 굉장히 박하드는 은혜로운 말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찾아오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새끼 와보라 그래. 자기를 거부하는 자기를 싫어하는 그 죄인을 가보시는 거야. 자, 구원하러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무리 미워도 미워 죽겠는 놈인데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 갔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봐야지. 그래서 항상 찾아보는 것은 위로시키고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봐. 이 방문이란 말은 이 죄인을 방문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하나님 여러분 방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지를 뭐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 단적으로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으로 아주 방문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유의지를 표현해요. 그 심판은 내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건데 내가 온 것은 방문한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곧 심판을 당할 때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방문 왔노라. 이야.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스러운 마지막 방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는 말에 아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받는다는 말은,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다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그걸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우리 한국말에 이 주신다와 받는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줘도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스트레스를 뭐요? 받았다 그래 놓고는 그 받았다는 말은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는 말과 동일하게 살아. 아주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나는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네한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줬다는 말과 받았다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받았다는 말 와이프분이 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은 지금 구원 받았다고 난리인데 와이프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인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요? 주셨으나 과연 받았냐 이거야. 주셨다와 받았다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신 구원을 다 받았다면 우리가 안 변할 리가 뭐요?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을 화끈하게 받았는데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주셨으나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셨다와 받았다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 신학의 가장 큰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돼버리는 겁니까? 안 줬다는 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줬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누구에게나 뭐예요?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나가는 꼬라지를 보니 나는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았구나를 깨달아야지. 십자가만 쳐다보고 나 받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음으로 주신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았다,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앞으로 죽거든 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병난 이유는 주는 것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부정적으로 퍼셉션을 해가지고
준 것보다 세 배, 네 배로 더 받는 사람이 있어.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사양하십시오. 제발 사양하십시오. 사양하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토스라고 해요. 배구 게임이야. 상대방 쪽에서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나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스파이크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양해야 돼. 왜 받아요, 공을? 그러면 먹어.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이 공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볼을 상대편 코트로 보내면 돼. 나는 이 볼이 필요가 없어. 그 토스를 잘 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럼 그 토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토스라는 건 하나의 개념일 뿐이죠. 토스는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넘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먹다 남은 4분의 1 남은 병을 줄 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거야.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돼, 이 자식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먹고 떨어져라 할 때 나는 뭐라 그러면 돼요? 이야, 이만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토세요. 그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나님이 사망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려. 사망파가 확 기가 죽어버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목이 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상대방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뇌파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더 부정적이죠. 그렇죠? 제가 보면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치는데 파장은 사망파야. 참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래, 알겠어. 나는 바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난 똑똑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 문제다. 야, 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이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반드시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만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는 웬만큼에서 생명이 안 됩니다. 왜? 벌써 퍼셉션이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팔복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벌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드디어 사망에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시작했다. 입을 벌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참, 여러분, 이 끝내줍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 이 악한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하시려는 방문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때다. 그것이 형벌이다. 죄인의 괴수를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스테반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울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구원하기 위해요. 사울 같은 사람은 방문하면 안 되죠.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스가랴서 10장에 번역한 거 양쪽으로 두 다르게 번역한 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 방문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고 무슨 자격만 있었습니까? 벌 받을 자격밖에. 그러나 도리어 방문을 받아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계속해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뭐요? 방문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뭐요?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방문을 받으면 안 돼. 벌을 받아야 돼. 자, 죄인 중에 괴수도 결국 방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무엇을 위한 방문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방문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생명의 보호를 거부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다. 멸망 어디에 처한?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생명의 보호를 거부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문하신다. 죄인이 사망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그 품성을 거부하게 되고 품성의 거부는 생명의 거부고 결국 생명의 거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 결과 사망의 위기가 온다. 위기에 아담을 방문하십니다. 참 이 성경 보면 죄만 졌다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문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예요?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위대한 신학이 나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는데 왜 바보같이 물어? 어디 있으면 아시면서 묻는다는 것은 기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어요? 이건 하나님의 품성상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어디 있느냐? 나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죄 안 지은 걸로 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너희 자식들 왜 따먹었어? 그럼 정죄했습니다.
어디 숨었어? 내가 다 알아.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따먹은 걸 다 알면서도 따먹었다는 말을 안 하고 숨어 있으니까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을 결국 뭐요? 뭐 하기 위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방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에이, 너 같은 놈 멸망해라. 결국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했죠. 예. 위기에 가인을 방문하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도 분수지. 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 봤기 때문에 뭐요? 모른다. 그 수준의 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것만 봐도 가인은 안 봤을 때 한 것은 상관이 뭐요? 없다는 것이 바로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와서 자기들은 초콜릿 뭐요? 안 먹었다. 그럼 아빠는 안 먹어도 먹은 걸로 치고 있는데 안 먹었대. 나우를 지키는 자니. 하나님을 묵사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의 가인이니까 가인의 재물이 연락될 수가 뭐예요? 없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재물이 양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그 재물을 드릴 때는 무슨 드린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가인의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바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자기의 재물을 드린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간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또 지어 생명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여 마침내 사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생명의 하나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신다. 왜 비장한 각오입니까? 이 방문이 또다시 거부당했을 때는 뭡니까? 멸망이니까. 네. 당신의 방문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창세기 4장.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우를 죽였잖아. 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하지 않고 뭐라 그래?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길래 네 아우의 뭐요?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느냐? 여러분 이 피소리가 뭡니까? 이 피소리. 여러분 피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계시록 6장 10절. 그렇죠. 제단 아래 피 흘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 장면도 사실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니까. 고약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피 흘리고 순교당했는데 왜 아직도 복수를 안 해주고 계십니까? 순교자들이 할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노라는 말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스테판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저놈을, 저 사울을 모여 반드시 복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복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수는 뭐예요? 사울을 죽여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수입니다. 드디어 스테반은 뭐요? 복수의 소원을 부렸습니다. 스테반이 나중에 부활할 때 바울을 만나서 뭐요? 내가 복수에 성공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핏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우리 형님 하나님 보셨죠? 나를 죽이는 거. 가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복수하여 주십시오라고 절대로 하지 뭐요? 않았을 것이고, 그 아벨의 네 아우의 핏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형님 구원하십시오. 네. 그것이 아우의 빗소리야. 네. 그 기도 소리, 피 흘리면서 기도한 그 피의 기도, 땅에서부터, 여기서 에서부터 그랬죠? 에서부터. 이 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이 from입니다. from. 땅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땅이라는 것이 사망의 대명사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땅에서부터. 결국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저는 아벨 왜 죽였겠나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죽였냐 하면은, 가인하고 아벨도 다 같은 교회에 댕기는 장로였다. 그래서 가장로하고 아장로가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데 아장로 반하고 가장로 반하고 자꾸 뭐예요? 말다툼이 일어나. 왜 틀리게 가르쳐? 가장로는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로 반생들은 항상 긴장해 있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벌 받을 테니까. 그런데 아장로 반생들은 항상 웃어. 그래서 가장로 반생이 아장로 반생을 자꾸, 너는 왜 그렇게 웃냐? 기쁘지 않아? 그 어린 양, 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구원을 주셨대.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앞뒤가 완전히 안 맞잖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가장로파가 있고 아장로파가 있어. 항상 누가 누굴 죽여요? 아장노파는 절대 가장노파를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노파가 항상 분노하고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아우를 죽입니다. 성경은 그것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과 사울로 나타났고, 네. 오늘날에는 강제하는 일요일 휴업령에 동조하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 올바로 아는 백성들과의 투쟁입니다. 그 투쟁의 역사예요.
품성의 투쟁이 생겼고. 자, 그래서 이 그래서 보면 땅이 사망이 그 예, her입니다. 그 인격 입을 땅이 무슨 입이 있습니까? 그렇죠. 입을 벌렸다는 것은 아까 제가 open 했던 걸 뭐라 그랬습니까? utter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로 utter. 짓거려서.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가장로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장로의 가르침이 이 전 교회에 퍼지면은 백성들이 타락한다. 큰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뭐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네 아우를 뭐요? 죽여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울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이 입을 벌려 사울을 설득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왜 아우를 죽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진수, 올바른 아벨이 알고 있는 품성이 퍼지면 안 되니까, 전달되면 안 되니까. 받았은 즉, 네가 그래 놓고 이 땅은, 사단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아우를 죽였으니 너는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뭐요? 없다. 라고 하는 거짓말, 그 어터링도 가장로는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뭐요? 받으리니입니다. 땅이 준 저주단, 하나님이 준 저주가 아니요. 이렇게 받을 것이다. 받으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줄,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하는 말, 하나님은 누가 저주를 줬다고 그랬는데, 땅이. 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 벌을 견딜 수 없다. 그럼 이 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가인이 말하기를,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신 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 하나님을 경배를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쫓아내는데 나는 경배할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동생 죽이는 건 뭐요? 옳은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죄를 물어서 쫓아내서 경배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떠니? 그래, 그 때문에 내가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인을 사랑해서 가인을 다시 방문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가인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하려고. 아벨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십시오. 자, 가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다. 가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중한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왜? 죽인 거는 주님을 위한 일인데 뭐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때문에 자기를 만난 사람들 모두 자기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오해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의의가 없으셨다. 제가 지금 부조와 선지자 2편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 이상구 작품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급하셨다. 당신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가인이 너무나 불쌍하셨다. 제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인에게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 여러분, 영어 성경은 화끈하게 뭐부터 나와요? Not so 이러고 나옵니다. Not so에다가 뭐부터 깨? Exclamation mark. 느낌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Not so. 그렇지 않다. 우리 한국어 성경 여호와께서 그에게 있을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은 Not so. 그렇지 않다. 나는 그 하나님의 통절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가인아 그렇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죽이게 만난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들은 벌을 뭐요? 7배나 받으리라. 벌을 뭐요? 벌을 주겠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을 죽이는 자는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 인마 동생 죽였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들 역시 무엇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인 새끼를 살려둬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그 벌을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다와 준다는 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오해해버리죠. 내가 벌을 그런 놈들에게는 벌을 7배나 더 뭐요? 줄이라.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다와 준다는 뭐요? 다르다. 그거를 저 굉장히 연습했습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지. 맞죠? 내가 받지. 제가 주는 게 아닌데 내가 받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뭐 여자니까 우리 집 사람의 약점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약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받더라고. 그 왜? 근데 지금 없으니까 다행인데.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여자 다 피부에 조심하지 그렇죠. 그래서 비누를 쓰고 나서 머리를 감거나 하고 나서 이 나머지 비누 거품이 이렇게 묻는 거를 질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 감고 나면 그 왜 비누 거품이 묻어있으면 비누가 피부에 좋지 뭐요? 아니니까. 그래서 철저히 다. 우리는 뭐 바쁜데 무슨 뭐. 적당히 어떻게 하고 그럼 주로 보면 귀 뒤에 허연 게 묻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 비슷할 거예요. 조석훈이는 안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뭣도 모르고 잘 씻었다고 나오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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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금 피부 상한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 피부를 뭐 하겠다는 거죠? 일로 와, 여보, 일로 와. 그럼 저는 뭐야? 에이, 스트레스 주지 마. 아, 됐어. 그게 또 내가 그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괜찮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또 받더라고. 그
그래서 준다 받는다를 분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스트레스 받아. 그게 perception. 영,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바로 받아들이는 연습,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만 이게 토스가 된다. 아, 당신 아유 내 피부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토스인데. 그 왜 그래? 그 괜찮다니까. 그거는 그냥 배구볼을 토스 못하고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 싸움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에서 나온 거. 그래서 스트레스 나는 안 좋다. 그런데 당신이 좋다. 왜 좋냐 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준 것이다. 그거 가지고 우기다가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 자, 이 그렇지 않다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벌을 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뭐요? 내가 벌 줘서 그런 게 아니다.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준 뭐요? 벌. 가인이 쓴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이에요. 가인이 쓴 벌이 박하들까요? 찾아보니까 가인이 벌이라고 했을 때는 바카드가 아니더라고. 예. 바카드가 아닌 다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곧 나올지 몰라요. 예. 자, 가인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 가인의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호소다. 오, 사랑하는 내 아들 가인아. 네가 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어찌 너에게 형벌을 주겠느냐. 큰일 났구나. 그렇지 뭐요? 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 방문의 목적은 품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품성의 오해를 교정시키고 따라서 생명을 주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 자체가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오시는 방문 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방문하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방문하시는 것을 벌준다라고 번역해버리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특징을 뭐예요? 말살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성공적으로 성경 번역자들에게 땅이 무엇을 하여 입을 벌려 오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역을 해도 우리는 그 번역을 무엇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못됐다는 모순점을 반드시 어떻게 발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이것은 뭐요? 아닌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뭐. 가인 벌 받아야지 뭐.
그러면 우리는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님. 자, 여기 보시면 신약 성경에 비지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8. 찬송하리라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자기의 백성을 뭐요? 방문하사 리딤 구원하시더라. 그냥 방문하사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방문하사로 다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요? 방문하여. 우리 한국말은 임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 이 방문이란 말 참 그새 참 킹 제임스가 참 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예, 자꾸 드네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기 백성을 His people을 방문하셨다. 이 돌아보셨다, 권고했다, 뭐 감찰했다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일해서 어떻게 해요? 방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51장 17절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18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적 방문하실 때 킹 제임스에는 방문하실 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방문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방문은 형벌이 아니었다. 방문의 구원을 거부하면 형벌을 자초한다. 즉 방문, 비지트는 그걸 거부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afflict가 된다. 고통. 방문의 위기, 방문은 위기의 구원을 주기 위한 것.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사단의 벌. 아까 가인이, 예, 가인이 주께 말씀드린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나이다. 이 벌, 여기서는 이 벌은 바카드가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고 하면은, 예, 아우본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용할 때는 바카드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가인 같은 사람이 벌을 이해할 때는 파카드란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사 벌을 주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단이 주는 벌, 그 단어를 가인이 썼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참 어떻게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볼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면 참 도통한 사람이구나. 왜 이걸 바카드로 썼을까? 에이본이라고 다 쓴 거예요. 그 이 뜻을 보면 에이본은 아우본 perversity 이것도 실제로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perversity 이게 뭐예요? 타락성 이 말입니다. pervert 타락이죠. 도덕적으로 뭐예요? evi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 줬다는 말과 타락 악 이것이 같은 뜻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fault, 실수, iniquity, 죄죠, mischief, 잘못한 거, punishment, 이게 다 같은 뜻이죠.
그 킹 제임스는 이런 식으로 어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맞을 때는 일루, 이게 안 맞을 때는 또 일루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은 파카드가 뭐예요? 아니라 어원이라는 말을 제가 좀 확실히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죠. 그렇죠. 욥이 욥기 42장에 가서야 드디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욥기 42장에 욥이 깨닫고 하는 말. 내가 알지 못하고 뭐요? 헛된 소리를 했다.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여서 없더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나이다. 무엇을? 주님의 형상, 주님의 참 모습, 참 품성을 본다고 42장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욥이 그런 회개가 필요하냐 하면은 19장 보세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야, 이거 욥이 이거 요상한 사람이구나. 진짜 욥은 뭐예요? Self-righteous man. 아시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는 죄 지은 것도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뭐예요?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못난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누구 차원으로 내려버려요? 친구 차원으로.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 나 몰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너희 하나님은 조금 약간 이렇게 맛이 가서 모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벌주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단이 주는 벌을, 사단이 하는 거를. 너희는 알 거 아니야. 나 잘 알잖아. 평소에 난 몰라. 그런데 너희도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뭐요? 부족하냐. 여러분, 욥도 뭐 받, 하나, 지금 욥은 그래도 이 욥이 기특한 것은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을 안 하고 빗대가지고 욕하는 거지. 나의 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무슨 말인가? 난 잘못한 거 뭐예요? 없다. 모든 말은 이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된다. 이게 결국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때는 19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벌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건 합당치 않다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즉 보세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현재 뭐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땅으로부터. 왜? 땅이 그 입을 벌려 욥을 어떻게 해요? 속였습니다. 지금 이 일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단은 욥의 귀에다 대놓고 뭐라고 짓거렸어요? 하나님, 너 죄 있어. 하나님은
너 의로운 줄잘 알아. 근데 아주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이렇게 벌준단다. 너는 있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욥기 10장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거를 아주 너무 미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걸 미화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비하해놓고는 또 뭐요? 나 하나님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여러분, 욥이 이 말을 하는 근본적 목적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의로움을 확실하게 증명해 볼 것이다. 내 살가죽 다 떨어져 나가도 썩어도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 틀린 번역입니다, 여러분. 육체 밖에서라는 번역은 무슨적 번역입니까? 이원론적 번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오역입니다. 9장 26절을 영어성경입니다. New King James. And after my skin is destroyed. 나의 피부가 완전히 뭐요? 파괴되고. This I know. That in my 뭐요? Flesh. 그래도 살점이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 살점 안에서 내가 본다고 써놓은 글을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얼렁뚱땅 잘 넘어가요. 여러분, 한국 성경은 전부 이론적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 2장 16절인가 보면, 뭐라고 하면은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 없는 뭐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한국말 성경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 그 말이 돼요. 영이 들어와야만 내 믿음이 생기잖아. 영이 생명파인데. 그래서 생명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이 이제 진짜인데 살리는 것은 영혼인데 번역했어.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그럼 뭐 무슨 말이 돼요? 영이 없는 생명파가 들어와서 나를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그 믿음이 무슨 산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생명파가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욥이 막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라. 누구 보고 한 소리 이제 친구 보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쪼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도 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의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 새끼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기준으로 해서 욥기를 읽지 않으면은 욥기는 무슨 책이 돼버려요? 자기의 뭐예요? 인내력으로 인내해서 구원받는 욥이라고 칭찬해버린 거죠. 이런 그런 욥은 욥기 40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드디어 뭐예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때까지는 이론적으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 깊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번역부터 이 모양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얘기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을 때 그래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를 죽게 만들 지금 사무엘을 부르면 큰일 나, 나 죽어 그렇죠 이런 짓 안 하게 돼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뭐요 아니하라 이것도 바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오 시온에 따라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는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 가지 아니하리라. 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알겠어요. 에돔에 따라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시온의 딸 여기서 저는 참 좋은 게 영어 성경 O daughter of Zion. O daughter of 뭐요? 해도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의 딸이 에돔도 뭐예요?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보면은 내 사랑하는 딸 바벨론아 나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나쁜 놈들인데 왜 사랑한다 그랬을까? 내 딸이라 그랬을까? 그 여기 보시면은. 시온의 딸들아, 너를 더 이상 캡티비티,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방문해서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시원하다. 내 죄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이제 벌 받을 만큼 뭐요? 다 받았으니 이제 풀어줄게. 아, 이게 좀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인데 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다 포위당했을 때 나중에 새 문둥이가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해 보니까 와 대박이야. 한참 신나게 먹다가 한 놈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거 아침까지 이러면은 우리만 잠 먹고 잠 이러면은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벌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은 바카드가 아니다. 알겠지? 아시겠어요?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신이 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이미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나니 하는 말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시적인 문학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힘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힘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요새 자꾸 이런 것을 연구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바짝해집니다. 왜?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눈에서 빛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 아주 멋있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죠. 마태복음 6장 이 눈이 바짝바짝해졌단 말이 이거 굉장히 이 환자들의 죽어가는 개통 환자가 눈이 바짝바짝해지면 그 사람 살아나요. 낫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이게 분명히 몸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그냥 이 성경 안 보여주고 눈은 무엇의 등불입니까? 그럼 마음의 등불입니다. 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즉 우리 눈의 등불이 우리의 몸을 환하게 한다라는 희한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몸의 등불인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영어 성경은 good입니다. 좋다는 눈입니다. 성화면이라고 하는데 좋으면 on 뭐요? 마음이 밝을 것이요가 아니라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실질적인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품성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이 뭐요? 몸 안에 빛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눈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온 몸이 밝다. 몸이 밝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명파가 확 들어가면은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되게 다 켜진다는 것을 알면 세포가 밝아진다고 말할 수 있죠. 세포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유전자는 다 꺼져 있고 죽어갑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차,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뭐요?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냐? 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와이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품성을 오해하는 어둠, 흑암, 식물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그러면 눈이 좋다, 좋으면 나쁘면 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참 우리가 예언의 신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나쁜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쁘게 퍼셉션을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책으로 본다. 그럼 눈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는 눈, 긍정적으로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장래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침몰할 듯 침몰할 듯, 그렇죠?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할 만큼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끝은 뭐예요?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고 있는 한. 그래서 여러분, 온 이 죽이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포위를 해서 다 왔을 때 갑자기 뭐예요? 그들이 있는 곳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흑암이 있는 곳이죠. 그들이 있는 곳이 캄캄해져 버린다. 왜 흑암이 있는 곳? 왜? 그것이 결국은 빛이 있는, 빛을 가진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 어두움이, 이것은 뭐예요? 이놈 100%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요?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위기에 처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방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주파수, 기도하는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주파수와 지금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주파수가 맞을 때 쫙 빛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와이프인이 그렇게 기술하셨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자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어둠. 하나님이 뭐 그놈의 자식들 나쁜 놈들이니까 캄캄하게 만들었다. 아니다 이거죠. 왜? 그들은 어둠의 세력이다. 그래서 빛을 거부했으니까 빛이 물러가고 나면, 거두어져 버리면 그것은 진짜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빛이 쫙 비칠 때 사단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구나. 저들에게 빛이 있구나. 아, 우리는 뭐요? 속았구나. 그래서 서로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둠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시에 그 큰 성 바빌론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일시에. 여러분, 참 와이프인이 보신 계시 하나하나는 정말 이 생명을, 품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냥 문학적인 어떤 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을 수밖에 뭐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밀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전에 하신 건데 의학적인 게 좀 궁금해서 그 암세포 이렇게 죽이는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실체를 찍은 건가요? 그 사진이? 실제 세포를 찍어서 실험실에서 네. T세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몸 속에 있는 거 찍은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몸 속에 찍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기술로. 그리고 그 4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그거를 계산 이렇게 셀 수 그런 궁금한 생각에서 어떻게 그걸 셌을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어떤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통계를 발표하게 됐는지 과정은 저도 참. 그런데 아마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피를 뽑아서 세포 검사를 할 때 또는 여자의 뭐 자궁 내막을 이렇게 긁어서 하든지 우리 입안에 있는 이 긁어서 검사를 할 때 이상한 세포들이 한 곳에 끼어 있는데 이런 면적에 이만큼 있으니까. 수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을 때 우리 몸에는 그만큼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에 이제 또 생각했던 거는 그 400개에서 5천 개면 이게 온 몸에 골고루 그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럼 암세포라는 것은 뭐 암세포라는 것은 피를 타고 온 몸에 퍼져 당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뭐 유방암이 걸린다고 그랬으면 네. 그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에 있는 다른 암세포는 T세리 가서 죽일 수 있는데 유독 유방 근처에 있는 암세포는 못 죽여서 거기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세포들도 못 죽이죠. 아, 전체를 다 못 죽이죠. 예. 근데 왜 유독 그럼 유방에만 암세포가 성장을 할까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질문을 결국 하시는구만. 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왜 어떤 사람은 간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고 왜 암세포가 400개에서 5,000개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골고루 생기는지 왜 유방세포만 또 암세포가 돼버렸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되게 생각을 깊이 하셨는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한번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저 몰라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할 강의지만은 이 물리학에 보면 불확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 그러니까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물리학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느 순간에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의 운동을 측정해보면 이 한순간에 여기도 있고 뭐요? 여기도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소무제 아닙니까? 이 소립자 세계, 원자를 깨가지고 양자부터 나오는 그 소립자 세계에서는 뉴턴 물리학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턴 물리학을 초월한 단계,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뉴턴 물리학은 시간이 있고 뭐예요? 공간이 있고 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립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는 빛을 본다. 예를 들어서 저 별은 지구로부터 수십 광년 떨어져 있다. 그렇죠? 빛으로 가면 수십 년을, 120년을 가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별을 내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120년 전에 있던 자리를, 있던 별을 보는 거지. 그 별은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그 별이 발산, 120년 전에 발산했던 전자기파를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도 웃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전자의 활동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게 뭡니까? 불확정설이라. 전자의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전자가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확정할 수 뭐요? 없다.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인데, 퀀텀 피직스인데, 양자역학에 들어가 보면 이거 완전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리학자들이 하나님 공부를 하면은 끝내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 전자 한 개는 한 순간에 여기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쪽에도 있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 다 설명이 가능해.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시적 우주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거시적 우주죠. 이 거시적 우주 안에서는 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한때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사위 노름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퀀텀 물리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턴하고 영 이라는 사람이 빛이 이것이 입자성이기도 하고 뭐요? 파동이기도 하다는 학설을 나온 것을 아인슈타인이 보고 아 이게 주사위 노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려면은 이 해부학, 세포학, 유전자학 아주 다 하고 물리학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바이오 테올로지도 있고 티오 피직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목사지요. 그래야 목사지. 그래서 왜냐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이 biological, chemical, physical phenomenon인데 그럼 물리학적 법칙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확신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저녁에 하기로 하고. 자,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생물학, 화학, 물리학, 모든 과학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사자 와이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의 주인이시라고. 신학의 주인이 아닌 과학의 주인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참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주님의 특징인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않도록 강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바라보시다가 드디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방문하시지 않을 수 없는 당신의 그 심정, 그 품성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방문이, 해주시는 방문이 형벌이라고 오해했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